안녕하세요. 네네. 피드 평가해드릴게요. 링크 드리면 되나요? 예. 네. 이동재 씨. 네. 본인 지금 그거 저 인스타그램인가요? 네. 족구이 생기셨네요. 아. 진지한 피드백은 안 해주실 거죠? 아, 조건스러워요. 제가 그 방송하는 됐잖아요. 사람인데 님 인스타 공개해야 되나요? 네, 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본인 동의하셨고요. 일단은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게 의도가 너무 명백해가지고 얼굴에 제가 말씀드릴게요. 얼굴에 색이 잘잘 흐르고 있어요. 딱 그 성범죄자 관상이거든요, 지금. 아, 진짜. 예예. 아, 왜냐면은 보세요, 여러분들. 지금 인스타그램 여기다 써놨는데 비밀 친구 문의는 DM. 비밀 친구가 뭐냐면 시크릿 프렌드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어린 미성년자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다분하게 보거든요. 미성년자라고 닥쳐 이 개이 새끼야, 이 문신충 쓰레기, 똥문신 쓰레기 새끼야. 그래서 결국 그 한 줄 평이 그건가요? 양아치 성공. 죄송한데 왜 얼굴에다가 이렇게 저기 그 민트 초코를 바르셨어요? 왜 녹차 아이스크림 바르셨어요? 슈렉팩 이거. 아 진짜 별로예요? 그래서? 내가 너 같은 새끼들 많이 봤는데 너는 일단 답정너야. 왜냐면 토크온에 나 같은 외모 없겠지 하면서 외모 서열에서 어떻게든지 우위에 정해보려고. 네가 다른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좀 인싸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네가 인스타그램 까잖아? 넌 아무 관심 못 받아. 미안한데 네가 토크온이니까 여기서든지 어떻게든지 너의 토크온에 들어왔으니까 토크온에서. 아 지금 전곡 찔렸죠? 전곡 찔렸죠?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?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진짜 맞는 말이야. 지금 아싸들이 존나 많은데 들어와가지고 야 약간 외모 좀 어떤 그 우월감을 느끼고 자 해가지고 자기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 피드 좀 평가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지랄하는 게 굉장히 보통 여성분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. 어떻게든지 토크온에서 이렇게 조금 아싸들의 전유물인 이 토크온에서 남한테 성공. 예, 남들한테 이렇게 얼굴 한번 싹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난 니들이랑 달라. 이런 우월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. 꾸꾸까까. 우리 여자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. 여러분들 얘 괜찮다 1번, 양아치 새끼 같다 2번. 씨방은 다 2번 나왔다고 그럴 거죠. 자 아니야 이제 여러분 투표 한번 해주세요. 자 절치선 슛. 2번이 압도적으로 많아. 2번이 맞네요. 왜 그러냐면 네가 일단 등에다 똥 문신해서 그래. 근데 잘생긴 건 팩트지. 야 그건 인정해야지. 그래도 지가 이미 자기 외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잖아 얘들아. 근데 인정은 하는데 이제 좀 양아치 새끼 같다는 거지. 양아치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떼고 싶잖아. 네가 똥문신을 지워야 돼. 아니 그냥 평소에 반팔 입고 다니면 안 보여요 문신. 아니 근데 네 양아치 같은 느낌이 있긴 해. 그런 느낌이 좀 있어. 근데 약간 조금 그 좀 약간 대외적인 이미지 같은 거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지금 삽살개 이렇게 강아지 들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. 아니 그 저 진짜 모란시장에서 두 마리 4만 원 주고 사온 거. 이 사진 굉장히 역겨. 모란시장에 사왔는데 애가 지금 보니까 오른쪽 눈이 지금 영상으로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 눈이 맛이 갔어. 개이 새끼야. 강아지를 좀 치료를 하고 사진을 찍든가 개이 새끼야. 네 사진에 어떤 그러니까 동물을 네 사진에 어떤 도구로 쓴다는 거 이게 굉장히 나는 역겹다 이거지 개이 새끼야. 아직도 키워요. 집에 있어요 지금. 동순이랑 동주 이름이 동순이랑 동주거든요. 제 이름이 동재라. 그 동영상 있어요. 강아지 동영상 한번 보세요. 그래 알아서 동물 학대 좀 그만해. 병신 같은 새끼가. 결론을 전 문신 양아치 동물 학대만 만드신 거네요. 거기다 하나 플러스 똥 문신. 양아치 똥 문신 그 강아지 학대 강간 미성년자 강간 보고 그건 아니고 아니야 얘 미성년자 강간 좀 아니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기 그 그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아니,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줄게. 너는 양똥남이야. 양아치 똥 문신 그게 아니라 양아치 똥 문신 지금 잘 있어요. 양똥남. 내 다음 양똥남. 꾸꾸까까.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소심하시네. 방에 오셔가지고. 아, 나 머리 아프다. 여성분들 그 잘생긴 남자 앞에 있으면 좀 약간 좀 굳나요 이렇게? 여성분들이 그래도 니 좀 좋은가 보다. 여성분들이 지금 이 방에 지금 여자 두 명 정도 있는데 릴보키랑 저기 그 저 위 하트 표시 저거 이모티콘 인천님. 네. 쟤네 둘이서 아마 너한테 팔로우 걸 거야 아마. 만났어 씨. 우리 안에 들어온 침팬지들 광대. 아니 잠깐만 릴보키가 만났으면 만난 건데 만난 걸 뭐 대단한 것처럼 무슨 니가 무슨 첩인 것 마냥 만나서 씨발로만 너는 절대 못 만나 이지라는 거 보니까 그냥 그나물에 그 밥이네. 비응신 같은 년.
광장에 지금 릴보키한테 세게 말 못하는 것 같은데 둘이 뭔가 유착관계가 있네. 닥치세요. 아 쓰레기 새끼들. 아 그러니까 그 모텔 갔다. 이 새끼들 모텔 갔어. 눈치가 100%다. 와 더러워 죽겠네. 아. 왜 더럽죠? 근데 꽃미녀님은 아니 방장아 무슨 여자들 보면은 친구 추적. 내가 니네 둘한테 딱 그 얘기를 해줄게. 니네 둘이 그 가까운 보건소를 한번 갔다 와. 난 이렇게 그 젊은 남녀의 너무나도 쉬운 이런 하룻밤 난 이런 게 너무 역겨워. 근데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. 당장아 릴보키 같은 년 방생하지 마. 아 내가 어때서 이 씨. 닥쳐이 질병요괴야. 저 병원균이 있는 년이 자꾸 나한테 말 거네. 그만 말 거라고 릴보키 질병요괴야. 요균데? 어. 꾸꾸까까. 근데 방장아 근데 릴보키 같은 애랑 왜 했어? 아니 근데 아니 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얘기하자. 그럼 인천 라울님은 아니 둘이서 왜 모텔에서 카마수트라를 찍었냐고. 그러니까 저런 릴보키 같이 저런 질병요괴만 안 만나면 돼. 어. 아 좀 많이 빡친 것 같아. 릴보키님 많이 화났어요? 화 안 났어요. 장난인데? 화났네 비용신 새끼. 이런 SNS 그냥 부들부들거리네. 어. 여자를 내가 많이 만나봤. 너는 얼마나 만났는데? 여자를 많이 만났다는 그런 그 저 뭐 기준이 뭔데? 기준? 아 본인이 어. 생각하기에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. 죄송한데 그 이모티콘님 돼지 족발로 그만 좀 타이핑 좀 하시죠. 존나 시끄러워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. 이걸 노트북이라서 이렇게 소리하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네 노트북이 펜타그래프건 개새끼야 기계식 키보드건 소리 나니까 소리 끄고 치라고 이 돼지 같은 년아. 아니 더럽게 불족발로 타이핑하면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대화 방해되잖아 이 불족발 년아. 근데 니네 둘이 어쨌건 사귀는 사이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아~ 너네 둘의 그런 인스턴트 그런 연애가 싫다니까 나는. 새끼야. 존나 더러워. 니네 둘이 빨리 보건소 가라니까. 어. 아 보건소는 본인이 인플루엔자 접종 받을 때나 가는 거고요. 이 병신 돼지. 뭐야 저 용상 150 드는 개미친 씹돼지녀는. 네. 아 님이 뭔데 내리라 말아. 어우 재미없어. 그레이 너무 재미없어요. 목소리가 약간 조금 박하영을 연상시키는데. 아. 그레이님 존나 재미인 거 아세요 본인? 아 방장님. 어우 재미없어. 꾸꾸까까. 여기서 제일 듣기 싫은 순위 1순위 그레이. 일단 목소리 박하영 똑 닮았어요. 아 그럼 이거 할게요. 남성분이에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 흡사 그레이님은 제가 봤을 때 그 영화 차후의 그 멧돼지 같아요. 그 식인 멧돼지 있잖아요. 멧돼지 있을 것 같은데. 예예. 그 그레이님 한번 켜볼게요. 그레이님. 아 예. 아우 역겨워. 바로 꺼야지. 그 그레이님. 아니 무슨 잿더리를 무슨 고속 블렌더에다 갈아 드셨나? 그러세요. 잿더리 물을 매일 드세요? 아니 코트님. 예예. 저도 아프리카 방송하는데 제 방송국 홍보해 주시면 안 돼요? 본인 지금 역캠이세요? 아니요. 저 법방이에요. 법방이요? 네. 아프리카에서 법방이세요? 어우 더러워. 나는 인간의 끝이라고 봐요. 이 법방하는 새끼들 보면 있잖아요. 저는 비하...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봐요. 비하하네. 예, 법방 비하할게요. 저는 예, 저 여자님 끄고 제게 법방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방한 애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.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법방하라고 아, 법방하라고 놔줬을까요? 부모님이 봤을 때 창피한 짓은 하지 말아야죠.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있어야지. 씨발 그 법방하면서 그걸 법방한다고 지금 자랑한 거 댕기고. 부모님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님? 아니 아프리카 진짜 진짜 존나 더러운 게 아니 네가 더 더러워. 아니 네가 제일 더러워. 아니 여기서 제일 더러운 거 너야. 너의 그 육체 너의 육신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가 제일 더러워. 비즈도 법방 보면서 딸 어우 싫어. 아 나는 안 봐. 나 본 적 없어. 하나도 안 꼴리고 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볼 생각 없어. 미안한데 닥치세요 돼지. 특히 너처럼 이렇게 뱃살 흘러내리는 그 족대신년이 이렇게 법방한다 그러면은 되게 역겨워. 어 말 족도 못하는 어. 아 말 안 나오게 또 갑자기 또 패드립 치죠? 예 바로 꺼버리고요. 금방도 패드립 내가 말씀드렸죠. 4명 끄라고. 맞박 두부덮밥이랑 그레이랑 스네이크 박이랑 여자 4명 끄면 돼요 이 방에서. 꾸꾸까까. 자, 여자님. 네네. 예 아무튼 그저 아까 좀 그 법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천박하게 여겼는데 네네. 솔직히 저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교육상 애들이 지금 어린애들도 많이 보니까 네네. 교육상 법방 이런 거는 솔직히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아니죠. 저는 이렇게 생각 인류애를 끼친다. 인류애 해가 된다.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. 아, 강덕님? 아, 인천아연님? 예예. 아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왜 자꾸 코트님 의견만 말씀하세요?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네네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님이 예, 또 이렇게 또 캠 앞에서 야무지게 나체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빠들한테 이렇게 팝콘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 의견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제 의견에 대해서 말해도 되나요? 아니요. 왜요? 듣고 싶지 않아요.
아니 코트님 법방하는 년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?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? 닥쳐 이 법방하는 년아. 형수한테 욕을 먹죠. 죄송해요. 장난이에요. 욕 먹고 살찌고.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장난이고 예, 말씀해 본인 아,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님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. 아 네 전 이렇게 네 다음 법방하는 년 대외적인 이미지 같은 거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지금 삽살개 강아지 들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. 아니 그 저 진짜 모란시장에서 두 마리 4만 원 주고 사온 거. 이 사진 굉장히 엮여. 모란시장에 사왔는데 애가 지금 보니까 오른쪽 눈 오른쪽 아, 눈이 막. 지금 영상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 눈이 맛이 갔어. 개새끼야. 아, 그래서 영상.